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 전략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네.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까지는 초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26일에 구체적 세부사항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3월 초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5월달 그리고 늦으면 6월달 금리 인하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눌림목 조정을 받는 우량주, 코스피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눌림목 자리의 조정을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네이버 웹툰 상장 추진 이슈 때문에 컨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앵커님께서도 이야기 주셨지만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주들 위주로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 막판에는 온라인 교육주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시대 초입입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렸던 뭐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이제 교육주 한 종목 비상교육이 지금 의료 비상사태 속에서 비상교육이 비상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뒤를 IB 김영이라는 교육주가 네, 테마주 형태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초전도체 테마주, 2차전지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 우리 단기적으로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르니까 저 PBR 관련된 큰 파도가 사실 체감이 크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지만은 어쨌든 2월 26일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다시 또 저 PBR 테마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뭐 시소 게임 우리 증시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가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저 PBR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일단은 뭐 빠르게 변하고 변동성도 심한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전략 잘 저희 참고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웹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여서 우리 엔터주가 강세를 살짝 보이다가 또 막판에는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 같은데요. 네. 자, RBW라는 이제 엔터주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마무로 유명한 가수가 소속된 소속사 엔터 기업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과거에 충분히 받았고 기간 조정 중인 박스권 등락에서 어느 순간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급등했다가 빠지고를 최근 주기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부 다 이 대량 거래가 매집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청자분들께 오늘 종가 관심주로 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50원, 매수가는 3,850원 이하 가격에서 종가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엔터주 중에 RBW까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